네, 언론에 넣어져 있는 특별한 마감 시황 11월 21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그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공개 방송을 한국경제TV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로 구독하시는 분들도 또 한국경제TV를 통해 가지고 또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뭐,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오늘까지 이제 같이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12월 달에 요거 이제 얼마 전에 가격이 한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한국경제TV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가격을 낮춰놨는데요. 12월 달에 인상이 되는 만큼 지금 현재 할인이 11월 달에는 가능하시니까요.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또 유튜브를 구독하고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1개월에 44만 원짜리가 33만 원으로, 그리고 2개월은 55만 원으로 지금 혜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또 신규 가입하시면 쿠폰도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그 쿠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서 한번 지금 힘든 시장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요 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 신규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는 항상 이 워밴드를 반드시 설치를 하셔서 정보를 좀더 자세하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오늘 전일 10월 달에 했던 부분, 뭐 와인텍이나 뭐 코리아나 젠벡스, 신신지아, 위닉스, 뭐 ENF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왔고, 젠벡스 같은 94%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9월 달 같은 경우에 또 KH바텍이 또 크게 오르면서 우리가 또 100% 넘겼죠. 그리고 10월 달에는 또 젠벡스, 그리고 11월 달에도 종목 편입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시간이 지나서 100% 이상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이 달달이 한 개씩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시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보시겠고요. 자, 그리고 뭐 지금 11월 달에도 이렇게 종목이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손절이 조금 생겼는데요. 요 앞에 요 종목군 손절, 그리고 하단에 이 9일 요것도 손절이었죠. 그래서 두 가지 종목이 지금 손절됐습니다. 요 손절을 했는데 다른 종목군들은 또뭐 건실하게 또 올라가는 종목군들, 그리고 지금 ICD 같은 경우에는 2만 원대 터치를 하는 바람에 수익이 좀더 올라왔죠.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2차 목표까지 달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앞으로도 좀더 좋은 종목군들로 여러분들께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최근에 이제 강연회를 제가 오늘도 이런 것들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요거 다 작년에 강연했던 사진들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강연회가 계획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연회가 다시 한번더 잡히면 그때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크게 흔들렸었는데요. 그 시장에 대한 분위기 다시 한번 더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카페에 후기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유튜브 하시면서, 또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고요. 가입 안내 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일단은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중간중간에 또 공개방송 때도 그렇게 뭐랄까 했죠. 시장이 안 좋아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뭐 그렇게 안 좋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밤에 소주 한잔 하시면서 조금 푸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오늘 현재 시장에서도 중국 증시가 0.25% 하락 마감을 했고, 마찬가지로 니케이도 한 0.48%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을 봐서는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불확실성 자체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났다면 일본 증시도 좀 더 빠져야 되고 중국 증시도 좀 더 빠져야 되는데 왜냐 중국은 당사자잖아요. 그런데 많이 빠지지는 않았다는 것은 우려감은 있으나 우리나라가 이 정도 빠졌다는 것은 그거 외적인 부분에서도 이유가 분명히 발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환율이 1176원 84전을 기록했습니다. 일단은 어제 얘기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축통화라고 불리는 달러화에 대한 강세가 상대적으로 조금 나타나면서 환율 자체가 좀 바뀌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돼요. 자, 미국도 불확실성, 금리 인하 효과 없어진다. 무슨 말이냐? 자, 미국이 지금 현재 미친 듯이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가지고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서 수출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바로 중국의 관세 인하를 관세 부과를 했는데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위안화 절하를 했죠. 위안화에 대한 가치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했던 것이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나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미국이 환율을 좀 더 낮춰야겠죠. 그래서 그런 환율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을 좀 더 압박하는 용도를 쓰고 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더 전 세계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홍콩 인권법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달러가 강세가 돼버리죠. 왜냐? 달러화는 기축통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마다 달러가 움직여요. 왜냐? 안전자산이라고 선호하거든요. 안전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 안전자산에 대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본다면 미국이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없어질까?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단기간에 이렇게 형성될 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좀 더 시간을 길게 놓고 본다면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유지시켜줄 것이다. 한마디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불확실성 자체를 조금 상쇄해야 되겠죠. 이제 홍콩 인권법이 상원과 하원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행정부이기 때문에 도장을 찍는 데까지 서명을 하는 데까지 약 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7일 뒤에 거절을 할지 또는 서명을 할지가 결정될 텐데요. 그때까지 이 불확실성은 좀 더 연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지소미아 관련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좀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빠졌다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부분 자체가 작용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그 특수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지소미아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현재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면 파기 아닙니다. 종료가 되는 거죠. 종료가 되면 왜 그것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까? 지소미아 같은 경우 국방 관련인데 정보인데 자, 그 부분 자체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방산주 자체가 들썩들썩거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 추세로 마감은 됐지만 중간에 자 빅텍 같은 경우에 안에 내용을 잠깐 보시면 내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사실 오늘 결국 음봉 마감했거든요. 자 크게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크게 급등해가지고 한번 끌어올리고 죽였다가 다시 한번 올렸다가 또 다시 죽어버렸어요. 그죠? 뭐 휴니드 같은 종목권도 마찬가지로 자 크게 급등했다가 죽여버리죠. 자 이런 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결국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방산주에 대해서 크게 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가 좀 특수한 부분이냐? 자 지소미아가 종료가 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보복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복 대응을. 즉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진출해 있지만 특히 일본계 자금도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 우리가 지소미아에 대한 결정을 하려고 했을 때도 상당 부분 주가가 거의 휘청휘청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본계 자금 자체가 이탈을 한다 또는 미국의 자금을 이탈한다는 이런 위협적인 신호를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는 건 종료가 되면 되는 건 종료가 되든 아니 연장이 되든 뭔가에 대한 결정은 있겠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의견이 갈릴 수 있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소미아라는 것은 종료가 된다면 결국 불확실성이 확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연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일단 종료가 된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는 시점이다. 그럼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는 것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는 거죠. 그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매도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럼 그 상황에서 지소미아가 종료가 됨으로써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일본이 이제 정보를 못 받게 된다는 상황인 거예요. 한미일연합이 한미연합으로 바뀐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어떤 보복을 할까? 그것이 바로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주식시장은 조금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복 대응으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만 우리가 지수를 잠깐 한번 살펴보신다면 자 일단 하방에서 오늘 공개방송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자 7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달까지 여기에서 매수를 많이 했던 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9월 30일까지 매수를 했던 자가 바로 연기금이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고 그죠? 거기 외국인들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를 잡아줬던 애들이 누구란 말이에요? 결국 연기금이 여기를 엄청나게 깔아줬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그리고 여기에서 이 지지를 밟고 올라왔거든요. 자, 요 포인트, 여기 앞에 갭 이후에 여기에서는 누가 샀어요? 여기에서는 외국인이 샀어요. 밑에는 연기금이 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하락이 오늘 나타났다. 거래량이 많이 나왔나? 별로 안 나왔거든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시장이 꺾였다라고 보는 건 힘들다는 거죠. 당분간의 조정은 나타날 수 있다. 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한 2100포인트 정도의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좀 더 빠졌고 내일은 길쪽 반등을 조금 붙일 수 있습니다. 길쪽 반등을 좀 더 붙이고요. 대신에 이 길쪽 반등이 전강 후약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미국장이 좋다면 전약 후강보다는 전강 후약, 그리고 우리가 내일 시장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개별주 장세는 좀 더 연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3번 국내 증시 지지는 과연 가능할까? 수급 분석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단은 외국인들이 샀고 상단은 하단은 연기금이 샀고 제가 말 실수했네요. 상단은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하락폭이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빠지고 있다고 보여야 되고요. 제가 판단할 때 2100포인트 일단 무너졌고요. 그다음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한 이 정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 포인트가 요 포인트가 될 수 있죠. 한 205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더 또 열어놓을 수 있다.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를 잠깐 보셔야 되는데요. 어제 얘기했던 게 삼성전자 51,000원, 52,000원 말씀드렸었는데 자, 일단 그 밴드까지 내려왔고요. 저는 51,000원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지점 자체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봐요. 여기서 갑작스럽게 하락한다. 그때는 저는 좀 더 사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5만 1000원대 부근을 이런 상단과 하단을 번갈아가면서 이런 조정 파동이 좀 더 나타나지 않겠느냐. 사실 이런 자리까지 악성 매물이 있는 자리까지 올라오는 것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미 올라왔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이 고가 권역에서 이런 행보를 보일 것이다. 대신 55,000원을 한번 찍을 것이다. 55,000원 못 찍었습니다. 그건 제가 틀렸는 거고요. 대신 행보를 보이는 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더 행보를 보이면서 옆으로 좀 더 행보를 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많이 안 빠진다고 가정한다면 지수도 하방에 대해 경직성이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이 이제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 반등 포인트는인데, 오늘 시장에서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 우리가 앞서서 뭐 신성통상이라든지, 그죠? 오늘 리드코프, 이런 종목, 모나미, 이런 종목 오늘 반등 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모나미나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사실. 많이 빠져가지고, 빠진 부분에 대한 반등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그리고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모나미도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락폭이 컸는 만큼 그에 따른 반등을 조금 더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주가 반등 계산기를 똑같이 해보면 7,470원이고 이 자리가 이제 3,965원인데 아이고. 자, 이 5,300원 정도 나오거든요. 5,300원이 이런 자리죠.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을 붙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자체가 지금 지소미아와 연관돼가지고 불매운동 관련 이슈가 쉽게 꺼지는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좀 더 붙일 것이다. 신성통상도 그렇고, 그리고 모나미도 그렇고, 그 리드코프 같은 종목분들도 반등을 좀 더 올리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도 강한 OLED 장비, 대세는 폴더블 적어놨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그 중에 특히 이제 ICD. 자, 제가 ICD를 강조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늘 ICD가 또 올랐죠. 그리고 우리가 또 강조했던 종목 뭐예요? 필옵틱스 이런 것들도 오늘 또 올랐죠. 자, 그리고 올랐습니다. 그만큼 강하다는 거거든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뭔가가 바뀌고 있고, 국산화 장비에 대한 얘기, 뭐라고 했어요? 노광기라고 했죠. 그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지금 반등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박스권을 다졌기 때문에 그 반등폭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특히 ICD 같은 경우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봐야 되죠. 오늘 AP 시스템도 오늘 반등을 조금 붙였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하방에 대해서 조금 경직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SFA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이 업황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OLED 장비가 결국에는 디스플레이 장비잖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황 자체가 바뀌는 과정들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뭐 섹터군 업종별로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 잘 없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좀 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혁신을 품을 수 있는 것들, 뭐 폴더블에 대한 재료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이제 OLED 장비주들과 엮이면서 충분한 상승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D 주가 추이 잠깐 보시면, 일단은 2만원까지 간다고 했죠. 2만원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이제 빠졌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좀 더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좀 더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여기 올리기가 힘들었거든요. 요 자리 자체를 넘어서기가 힘들었을 건데, 자, 앞에서 삼성전자 단일 매출치였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졌었고요. 실적이 악재로. 그리고 여기 기술적인 부분이 보완이 되면서 올라왔고, 여기서도 이제 만들어내는 구간이었죠. 이렇게 이제 뽑아내는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오히려 주가 빠져버리거든요. 주가 여기서부터 빠져버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자리를 잡고 뽑아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월봉상에서 이 자리가 지금 이슈가 되는 자리고요. 그 자리를 지금 지지를 이렇게 받고 돌봐서 지금 받고 뽑아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을 제가 오늘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진행을 하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했던 수익률 있죠. ICD나 뭐 썬데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했던 거였는데, 이런 거 보여드렸는데 분위기가 어떠냐면 침울합니다.
지금도 혼자서 이 유튜브 영상을 나중에 확인하시면 조금 우울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는 소주 한잔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흐느끼면서, 왜냐, 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억울해가지고, 그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유튜브 이 영상을 제가 1년 좀 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다, 그죠? 그러면서 해왔던 것이, 우리가 이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저도 이 우리가 1년 동안 하면 빠졌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수를 이렇게 한번 같이 보면 2018년부터 잖아요. 2018년 9월 달이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9월 말부터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2019년 10월 달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빠졌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엄청 많이 빠졌네요. 엄청 많이 빠졌네요. 올해도 또 뭐 5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팔다가 또 빠져놓고 앞에서 빠졌는데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생각이 안 났던 것이 이 빠졌던 것이 기억이 잘 안 남더라고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저때도 영상을 매번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라고 내가 우울하게 얘기했을까?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만큼 지금 최근에 분위기는 어땠냐면 시장이 좋았던 거였거든요. 생각보다 이런 빠졌던 것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오늘이 엄청나게 빠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시장이 어제 오늘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두 개 합치면 한 2.5%, 2.6%? 어제도 1.3% 빠졌죠. 그 정도, 어제 2.3% 맞죠? 어제 2.3, 그죠? 그리고 오늘도 종가가 1.3이니까 2.7 정도, 2.6, 1.7인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작년에 이때도 있었어요. 엄청나게 급락할 때도. 그죠? 4%씩 빠질 때도. 이때도 유튜브 하고 있었어요. 이런 말씀드리고 있었죠. 생각나십니까? 제가 어떤 얘기 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시장이 어느 순간에 또 다시 돌아서고 올라서고 돌아서고 올라서고 또 빠지고 돌아서고 올라서고 또 넘어왔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올라가는 급등하는 종목군도 있었고 물론 하락하는 종목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 사이에 또 100% 200% 날아가는 종목도 여러분들 보셨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결국에는 지수는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알기가 힘듭니다.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다만 이런 날이 있으면 또 다른 날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일일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공개방송을 느꼈던 것이 아 생각보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구나. 지수가 빠졌을 때 진짜 촥 분위기 가라앉더라고. 기분 좋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제 주식은 주식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주식을 여러분들이 사업에 대한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이건 하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도 일 얘기, 일 생각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아니잖아요. 일인 거예요, 일. 그러니까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식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걸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힘들어 하셨던 것이 힐링 되셨으면 좋겠고, 힘들어 하셨던 고민이 좀 더 풀렸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오늘 또 이런 날이 있으면 다음에 또 수익 날 수 있는 날이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달달이 한 개씩 100%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1년 전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단단해져 계실 거고 그리고 좀 더 시장을 보는 통찰력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연치 않게 내가 비중을 조금 실었는데 크게 수익 본 종목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기적들이 1년간에 바뀌어 왔다는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또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 앞에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다만 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시장을 지키고 있었을 때 그 기적이 여러분들한테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공개 방송할 때 마지막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하느님, 부처님, 조상님들, 할아버지한테 막 손을 빌면서, 로또 되게 해주세요. 로또 되게 해주세요. 빌잖아요. 근데 로또 되려면 어떻게 해요? 로또를 사야 되죠. 로또를 사야 되죠. 근데 로또도 안 사고 로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대박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가만히 앉아 대박나게만 해주세요 하면 대박납니까? 아니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아니면 저에게 이런 영상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면 분명히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에 우연에 우연에 우연을 겹쳐가지고도 한 번에 여러분들이 또다시 그런 행운들이 또 찾아올 수 있고, 행복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는 기적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시장도 있었고 저런 시장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빠진 폭을 봤을 때 오늘의 하락 자체는 그냥 아직까지 걱정할 정도의 하락은 아니다. 바닥을 다시 한번 잡아갈 수 있는 하락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정말 여기서 외국인하고 기관의 양매도도 나타났던 시장도 있었지만 결국에 올라섰던 게 시장이거든요. 그냥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엄청나게 확대되는 시장이에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산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달러화는 상당히 약세가 이루어져 있는 시장이고 거기에 원화도 상당히 원화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통화량을 낮추고 있어요. 어제는 어떻게 됐으면 위안화도 절하를 했어요. 유동성이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벤 버냉키하고 자네델런이 12년 동안 양적 완화를 하면서 미국 증시를 저만큼 올려놨어요. 자, 일본이 78엔, 80엔 하던 일본 엔화를 130엔까지 찍어가면서 저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결국에는 그런 지표 자체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대신에 일시적으로 눈 속임은 가능해요. 지금도 일시적인 눈 속임이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그런 지표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분명히 올라가요. 자, 한 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현대차 아시죠? 현대차. 이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현대차가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자, 현대차 가장 중요한 건 환율입니다. 환율인데요. 환율에 대한 변화표를 보시면, 자, 이것도 공개방송에서 했던 겁니다. 자, 엔화와 원화에 대한 차이를 보면, 자, 언제냐. 2008년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싸집니다. 엔화에 대비해서. 그 2013년도 3월 달까지 싸져요. 자, 현대차에 대한 주가가 언제부터 올라갔냐. 2008년도 9월 달에 갑자기 빠져요. 10월 달에 빠집니다. 2009년도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2013년도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뽑아내버립니다. 그러면 왜 2008년도부터 환율이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이때는 빠지느냐? 밑에서 거래량 어때요? 터지기 시작하죠. 이 거래량 누가 먹습니까? 이 거래량 이거 누가 먹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들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물론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엄청나게 확대되어 있고 돈을 많이 찍어냈던 시장이고 돈에 대한 가치를 밑으로 낮췄던 통화량을 밑으로 낮춰놨단 말이에요. 가치를 낮춰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가라든지 금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과연 빠질 것인가?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던 시장은 항상 올라왔습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요. 속이는 게 정상이고요. 하지만 경제적인 그런 흐름 자체를 속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마찬가지로 기아차도 보십시오. 자, 급등하기 전에 나타나던 게 뭐냐? 급등하기 전에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빠질 때 거래량이 터져버립니다. 이때 손절했던 개인 투자자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증시 여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휩쏘죠.
이런 힙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급등하기 전에 힙소가 들어가요. 자, 지금은 중립적인 시각에서 냉정의 시장을 바로 봐야 돼요. 불확실성 확대됐다. 알고 있다. 지소미아도 그렇고 미중무역협상도 그렇고 확대된 거 알고 있다. 근데 거기 유동성도 확대돼 있다. 그럼 이 불확실성이 해결되면 증시는 어떻게 될 건데?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 현재 정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이 저렇게 신고가로 올라갔어요. 삼성전자 신고가 갔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전기전 접종 신고 갔습니까? IT 신고 갔어요? 아니죠. 시장이 분명히 바뀔 수 있거든요. 대신에 그게 바뀌고 난 다음에 사면 늦다는 거죠. 지금 시장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지금은 딱 이성적인 판단을 하셔야 될 때예요. 지금 어제 오늘 시장이 비성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뭐 뒤에 종목은 오늘은 크게 봐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분들 그리고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분들 그걸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공개방송 했기 때문에 할인 이벤트가 적용되니까 그런 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기운들 내시고 유튜브 1년 좀 넘게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계시는데 함께 가셔야죠.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시장 한두 번 겪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 지수 보니까 이런 시장 엄청 많았다, 그죠? 엄청 많았습니다. 자, 걱정 붙들어 매시고 지금 좀 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서 냉정하게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기죽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